보면 첫 번째 문장. I wish you had taken a job here. 지금 처음부터 어떤 가정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. 너가 여기서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. 뭐를? 길먼 유니버시티에 as 뭐뭐뭐뭐 이기 때문에. 자, 여기서는 지금 얼추 봐도 이 as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 챙겨집니다. 그럼 그 이유가 뭘까? 이건지 생각하면 되겠죠?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패턴대로 but 있는 지역으로 찾아보니 없고, 마지막 문장은 이거 자체가 일단 실용문이기 때문에 적용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러더니 보니까 I hope we can get together to chat more about it soon.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자, 마지막 문장 봤는데 아이디어 떠오르세요? 이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? 모르죠? 그러면 일단 얘를 알아야지 요놈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앞 문장 하나 더 가보는 거예요. 자, it's like night and day. 밤과 낮 같아. Compared to our old jobs at John's College.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직장인 존스 대학교에 비교하면은 그 night and day다. 자, night and day. 요거는 정반대. 요런 뜻이에요. 정반대. 밤과 낮이다. 라는 거. 아주 쉽고. 근데 이거 뭐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밤과 낮이다 뭐.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세 관련된 거는 기존 직장에 비교해 봤을 때 반대다 라고 하는 거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좀더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존에 같이 일했던 그 동료한테, 아마 이제 학교니까 그 교수 친구겠죠? 너 여기 와라, 여기 좋다, 이런 개념 이야기한 것 같고. 자, 보니까 A에 It is located right next to John's College. 저 위치적으로 옆에 있답니다. 거리? 멀죠. It is vastly superior. 훨씬 더 우월하다. To our prior workplace. 얘네. 우리의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다. 됐나요? 정답 나오죠? C는? You are a recent graduate of this university. 너는 이 대학에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다. 뭐야? D는 Human resources is a great field to work in. 인사부가 일하기 좋은 분야다. 역시 그이 Human resource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없었고, graduate 이것도 없었죠. 네, 그 답은 B로. 이유 챙겨주시죠? 네. 그러니까 일단 이제 독해할 때는 나름 이제 레벨이 있긴 한데, 최종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지문을 다 보고 푸는 걸 목표로 하시되, 일단은 처음 그 발걸음 들이실 때는 최소한의 문장 보고서 답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널뛰기를 안 해요, 그 점수가.